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이대발 박사입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2020년 6월 23일 첫 방송을 시작해서 어느덧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00편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으며 8,000명 구독이라고 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저희 방송이 난개를 살려내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고 그리고 난개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기획, 제작 그리고 여러 가지 의도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만들었었습니다. 저희 방송이 전국으로 나가고 나서 전국에 많이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뿌리가 좋아졌어요, 명장님. 그 대표적인 것이 세력이 높아졌어요, 명장님. 난개를 떠났는데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 문제로 인해서 결과가 나빠서 내가 떠났구나라고 하는 반성을 통해서 제 영상을 보고는 아, 내가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랬었구나 라고 해서 다시 컴백 오 키드 홈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난초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 등은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 1년 동안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여성 참여자 비율이 처음 방송을 개국할 때 2%였는데 지금 7%를 육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성들의 전유물, 노인들의 전유물, 그리고 성공한 남자들의 로망인 난초가 이제 국민들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시청자 층이 처음 방송을 할 때는 1%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7, 8% 정도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 또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초를 할 일이 없었던 이 유튜브라는 채널과 이대발이라는 사람과 남모나 진흥원이 없었으면 난초를 안 했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난초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저희 방송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편 영상을 통해서 구독해 주시 바랍니다. 이런 많은 분들께서 성원과 격려에 의해서 이렇게 채널이 성장하고 또 역할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고 대한민국 남문화진흥원의 역할을 통해서 65, 64, 63, 59세까지 당기고 내리고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들도 80만 원이란 작은 비용으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엄청난 실행과 고통, 5번의 실패, 길바닥에 나앉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 어떻게든 잘 슬기롭게 극복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고객의 만족도를 이끌어내야만 사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객의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길에 있어서는 좋은 품종을 권유하는 이 중개업도 중요하지만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는 기술 권유도 얼마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중개인, 유통인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객들이 발생된다면 또 배우러 온다면 저희 대한민국 남문화진흥원의 기초과정, 2급 과정의 수료를 이렇게 알선하셔서 권장하셔서 아는 게 힘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통인 분들께서도 저희 교육을 좀 받으셔서 어떻게 하면 내 고객의 난초를 안 죽이고 깨끗하게 실하게 제때 젊을 때 출하를 해서 안정적으로 본전을 2년 만에 회수를 하고 종자를 2개를 남겼어. 이 남았는 종자 당신 덕분이다 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아서 함께 동반 성장하는 길을 만들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심기일전하시고 그리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시고 힘들지만 오늘 하루를 굶으면 내일은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삼정난 거래소 멤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저희들이 삼정난 거래소를 만들 때 난개를 살리고자 하는 일념으로 만들었죠. 난개가 지금 살아나려면 SNS 시장이 제 기능과 성실한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SNS 시장은 불량품, 불결한 낮조, 문제가 있는 낮조, 이력이 추적되지 않는 낮조, 한국에 맞나 싶은 낮조, 이런 낮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눈이 밝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피해 나갈 수 있지만 피하지 못하는 경력자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벌길에서 삼정난 거래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삼정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정이 전국의 SNS 판매 시장에 끼친 영향, 미친 영향이 실로 지대하다라는 평가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정직하자. 그리고 팔려고 마음먹은 난초는 좀 정질의 난초를 가지고 나오자. 그리고 그 정질의 난초 S 앤드 플러스 정품으로 좀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피해자를 줄이자. 선한 마음으로 담뱃값, 물값, 수도값, 배양장 세 벌려고 나왔던 그 난초가 한 사람의 피를 잘라내고 한 사람의 통증을 유발해낸다면 우리는 선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워낙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량한 초보자들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과 더불어 SNS 시장도 조금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가 있어야 난개가 발전합니다. 우리 남쪽의 인구 감소에 의해서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인구 20명, 30명 경력이 되면 절대로 못 늘립니다. 인구는 언제 늘릴까요? 바로 처음 들어와서 뭣도 모를 때, 잘 모를 때, 성장하지 않았을 때, 즐거움만 보일 때, 경력이 짧은 분들은 어떻게든 안전하게 5년 안에 실수 없이, 탈 없이, 실망 없이, 통증 없이 이분들이 길을 가야지만 그때 인구가 확확확 늘어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제도가 바로 삼정난 거래소 아니겠습니까? 저희 삼정난 거래소는 오유오무 정책이라고 하는 기조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2023년부터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유는 가격 및 뿌리를 반드시 보여주고 애가 및 기부를 반드시 줌 촬영을 통해서 보여주어서 이 난초가 얼마나 깨끗하고 건강하고 이 내가 기른 것인데 나는 이렇게 잘 길렀어. 여러분 한 값을 한 금을 더 쳐주세요. 좋은 품질입니다 라고 하는 품질을 정확히 보여주는 게 있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생산자 이력, 나이, 얼굴, 지역 그리고 핸드폰 번호 등 거기에다가 직접 길렀는지 6개월 이내에 아니면 위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지 아니면 몇 달 전에 드리는 것인지까지도 정확하게 오픈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과실을 초래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엄단에 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상과 여러 가지 등을 다 오픈해서 SNS 상으로 더 이상 나쁜 짓을 할 수 없게끔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3등급 이상의 품질 등급제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보다 더 양질의 난초가 공급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명장의 교육적인 정보가
여러분들 삼정 멤버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꾸준히 끊임없이 매일 하루에 한두 것씩 제가 올리지 않습니까? 더 지속적으로 교육적인 정보, 더 정신 무장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각성이 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무 다섯 가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불량품입니다. 뿌리가 나쁜 나초, 영양사태가 나쁜 나초, 나이가 많이 들은 나초, 그리고 손질 등에 의해서 상처가 심한 난초, 여러 가지 등등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불량품들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큐베이터에서 생산된 듯한 일련의 난초들은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서 저희 운영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삼정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삼정에서는 얼씬도 못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짜 색화의 두화, 가짜 색화의 소심, 가짜 색화, 그리고 국적이 애매한 난초, 그리고 산채품, 산채 기대품, 그리고 호피반 등등, 그리고 장르가 정확하지 않는 난초들 등등, 소비자의 피해를 크게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함께 포함해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도 잘 지켜졌습니다만 2023년에는 더 강하게 엄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난초를 생산하지도 않으면서 어디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기른 것처럼 은폐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SNS 전속 전용 특화된 유통인들은 저희 삼정난거래소에 발을 절대로 못 붙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원래 있던 밴드에서 열심히 나초를 판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삼정난거래소 운영위원 및 운영진들이 철저히 지금 시장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스트에 저촉이 된 분들은 저희들이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다섯 번째, 저희 삼정은 수수료가 없는 SNS 매장이죠. 또 저희들이 2023년부터 새롭게 단장하는 홈페이지에는 지정 품종 약 20여 품종을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의 65%로 재매입을 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당되는 품종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매매가 되고 많은 수가 또 저희 회사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품종들이라면 저희 회사에 납품하는 것보다는 10% 가량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정은 다섯 가지를 활성화시키고 다섯 가지를 엄격하게 차단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난초계 저희 유튜브를 보고 선한 마음을 들어와서 가볍게 본다고 들어간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난초를 사다는 이유로 사서 기수도 없으신 분이 베란다에서 거실에서 길러시다가 난초를 죽게 되면 정말로 깜짝 놀라서 난초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물론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달라집니다만 교육은 다음에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인구 감소에 해당되는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삼정난거래소를 운영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저의 교육생, 문화생, 그리고 저와 함께한 우리 학원의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의 교육을 받고 상당히 난초와 함께하는 삶의 질이 높아졌다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육자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저와 함께 설계를 해서 우리 함께 가고 있는 파트너를 맺고 있는 우리 교육생들, 내년에도 농사가 잘 되어서 원한 소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에 교육을 받으신 2급 자격자 분들이죠. 받으신 분들께서 동료나 주변에 계신 분들을 한두 분 모시고 저희 교육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되면 그분들 한 번 더 교육을 받아도 교육을 받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대발이라는 사람이 교육을 받고 너무 좋은데 아무리 권해도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내가 함께 갈 테니까 가서 해보자. 처음 오면 낯설지 않겠습니까? 그 저희 교육의 절반 정도는 전혀 난처를 하지 않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30년, 40년 난처를 하신 분들이 매일같이 뿌리가 속수무책으로 시커멓게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으러 오지 않는 이 상황에 난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50%가 제 유튜브를 보고 제 책을 보고 용기를 내서 온다는 것이죠. 이건 기존의 난계를 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지만 미래의 난계를 봐서는 엄청나게 희망적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품종을 들여서 2년 만에 본전하고 종자를 남겼어. 그 남긴 종자로 국가대표 품종으로 트레이드를 해서 이것저것 양수 겹장으로 또 기대품까지 들여서 길을 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해지고 즐거울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참여시킬까요? 그래서 우리 단계의 미래는 희망적이다라는 말씀 아울려 덧붙여 말씀드려 봅니다. 한번더 들어서 좋고, 그한 번은 교육비가 들지 않아서 좋고, 또세 분들과 교감하고 피드백을 줘서 좋고, 뒤에서 복습할 수 있어서 좋고, 그두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작은 종자목을 들여서 2년 만에 본전을 하고 또 종자를 2개 남겨서 월 100만 원, 200만 원 소득을 설계할 수 있어서 좋고,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계기, 희망이 넘치는 계기, 성장하는 계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난테크TV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 때, 저희 난테크는 테크놀로지 기술을 통해서 난초를 길러서 소득을 많이 만들어서 연금을 생산하는 그 기쁨을 누려보라라는 뜻이죠. 파이낸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붙였던 게 바로 일자리 그 이상의 즐거움이라는 걸 붙였죠. 그게 바로 오늘 치유농업이 아니겠습니까? 그 난초는 치매가 없는 유일한 치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곧이 좋은 장점을 인식해서 대대적으로 어필하고 도와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곳의 지자체에서 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난초 이제 앞으로 미래는 굉장히 밝아질 것이다 라는 점을 한번더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 방송을 비구독하고 시청하시는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계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계는 난계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농업에 전반적인 문제가 얽혀져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서울 광화문에 가면 얼마나 큰 빌딩들이 많습니까? 그 빌딩의 강당마다 테이블마다 동양란이 있습니다. 그 동양란을 기르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약 천만 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천만 명 넘는 분들이 어떤 난초를 키우고 있나요? 대만에서 수입한 난초, 필리핀에서 들어온 난초, 중국에서 들어온 난초, 일본에서 들어온 난초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양의 난초가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출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난초를 내 테이블 위에다 놓는 이 시절을 만들어 본다는 게제 작은 꿈입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일자리 이렇게 귀한 시절에 한국의 농가들 먹여 살려야 되죠. 그 1조 10년이 10조입니다.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바로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한국 출란이 바로 그 동양란이 가 있던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과 차원에서 저희들은 방송을 하고 또 인구를 늘리고, 그리고 비싼 난초는 비싼 난초대로 또 사용 여부가 있고 중간은 중간대로 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점점점 숫자가 많아져서 천 정도 때가 되면 1~2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떨어진 난초 선물용 시장으로 재진입을 시킨다면 국력 상향에도 큰 도움이 될 뿐더러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국가적인 체면 위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송이 좀더 커지고 저희 방송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대양에서 큰 바다에서
힘을 받으려면 구독자 숫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청 시간도 좀 필요합니다. 이대발 박사를 위한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농업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이 방송과 이 채널이 커져야 없던 일자리, 대만에 뺏겼던 일자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토끼가 뜯어먹던, 꽁이 뜯어먹던 그 풀을 가지고 지금 이 정도까지 금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만드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손실을 감당하면서도 이렇게 길을 온 선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기성남기의 주역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은 한국 출란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매김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더큰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가 경쟁이 커지는 일이 될수 있게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육식물을 애호하거나 베란다에 요즘 플랜테리어라고 해서 식물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인테리어를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또한 2030 세대들에게 일시적으로 반짝 붐이 일었던 몬스테라류 의 돌연변이, 식테그의 대명사라고 불렸던 것이죠. 지금 힘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분들, 다육도, 이런 분들께서 저희 한국 출란으로 이렇게 조금 외연을 넓히신다면 저희 대한민국 남문화 진흥원에서 원금 보장 및 여러 가지 제도, 방법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자산을 지켜내고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우리 식테크에서 한 번에 옮기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조금 조금 저희 방송과 책, 그리고 저희 교육을 이렇게 통해서 스탠스를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3년에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소합니다. 작년부터 만들고 있던 홈페이지입니다. 국제 무대에 저희들이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버전, 영어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하나가 만들어지고, 또 국내용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미국 홈페이지에는 직접 미국에서 클릭을 해서 바로 송금을 하게 되면 난초가 8일 만에 현지로 도착을 해서 기를 수 있게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난초를 늘어나서 팔게 되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내면 저희들도 받아서 또 한국 시세로 이렇게 달러가 왔다 갔다 하듯이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는 내년 중반이면 다듬고 다듬어서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4대 어플 앱 프로그램 시스템은 조금 더 정지하고 다듬어서 연말이면 장착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내년 시세 보기 입니다. 팔려고 하는 난초, 살려고 하는 난초,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위탁 오더 대리 돌봄, 우리 바우처 시스템입니다. 이건 2030 분들, 특히 주거가 불안정하신 분들께서 난초를 하실 때 교육을 받고 어떻게 길러야 된다는 건잘 알고 있는데, 단지 난실이 없다, 난실이 부실하다라는 분들에 한해서 난초를 저희들이 1급 자격자들에게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 프랜차이저 시스템에다가 난초를 맡겨서 물은 어떻게 주고 온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해달라고 해서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오더를 내리면 그 오더를 통해서 그대로 길러줘서 농사 되도록 하는, 난실이 없이 무선으로 사람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으로 어떻게 자라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해 가면서까지 할수 있는 방법이 또 탑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유정의 바우처 협력업체를 등록해서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서 1급 자격자 분들에 한해서 이걸 프랜차이즈로, 시스템 이전 프랜차이즈로 뜻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양도를 했어. 그분들이 또 협력업체를 만들었어. 저희들이 중앙정부라면 지방정부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예란인들이 부업자들이 탄생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난초건강정진센터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동물병원의 프로그램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처방전, 진료카드, 그 다음에 병력, 이력 모든 것들이 전부 기계적으로 동물병원하고 똑같이 시스템으로 전산화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저희 관여중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우처이든 1급 자격자들에 의해서 지정화되어 있는 바우처이든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의 난초는 세 가지 이력이 투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 이력, 그 다음에 관리 이력, 그리고 품질 이력입니다. 월별로 달별로 온도 조절부터 분갈이 때까지 전부 사진이 다 들어가고 심지어는 분갈이 하기 전에 사진과 분을 바로 부었을 때죠. 그리고 손질한 후에 사진 심기 전이죠. 까지도 다 붙여서 이렇게 해서 물쓸틈 없이 우리가 품질에 대한 보정을 할수 있는 이 3, 이력제 시스템까지 함께 장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홈페이지가 대망의 큰 뜻을 품고 2023년에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세트 구매라고 해서 여백품 5종, 화해품 10종, 총 15종 품종들이 이렇게 진열이 됩니다. 그 15종 품종들은 고전 명품들이기 때문에 시합에만 나가면 금상 이상을 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게 존재를 하면서 촉이 늘어나서 가격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풀세트를 다 갖출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뿌리, 생산 모든 걸 다 보여주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난초를 사서 길러서 늘려는 분들은 다시 저희 회사에다가 재매출하게 되면 당시에 매출할 당시에 판매되는 금액의 65% 요율로 저희들이 재매입을 하게 됩니다. 재매입 후에는 저희들은 다시 또 매출하겠죠. 이렇게 해서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태극선 한 촉이라도 깨끗하게 3등만을 잘 길러놓으면 저희 관유정이 늘 사서 저희들이 보유를 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리턴 시키는 방식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난초계는 첫 걸음 뛰는 분부터 천정까지 모든 집단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단 한 명도 난초를 죽이지 않으면 손실이 없는 100%가 다 행복해지는 시절을 선도할 것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신년사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2023년은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저희들은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품질 업그레이딩을 통해서 체계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TV를 틀면, 유튜브를 틀면 아파트가 폭락이 연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난초 별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충격이 가장 적은 난초, 적었던 난초, 적은 옵션 어떤 게 그나마 팔리는가를 잘 꼼꼼히 돌아보셔서 이 슬기롭게 그런 품종들을 기준으로 재정립을 해서 품종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길러야 됩니다. 아무리 천종이라 하더라도 뿌리가 나쁘거나 병이 걸렸거나 영양 상태가 나쁘면 굿자라면 인큐베이터를 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품질로 항상 1등급을 목표로 해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낸다, 만들어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시며 저희 방송과 함께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드바리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